향후 5년간 인력 수요 전망에 관련된 조사가 나와 있는데요. 향후 5년간 건축사 사무소의 인력 수요 전망에 대해서 건축사에게 질문을 했습니다. 그래서 건축사 응답자가 어떻게 결과가 나왔냐면 감소 의견이 무려 73.6%가 나와 있습니다. 73.6%. 크게 감소하겠다가 27.8%고요. 감소하겠다가 45.8%인데 이 두 개를 합해보니까 73.6%가 향후 5년간 건축사 사무소의 인력 수요가 감소할 것이다.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. 증가 의견은 10.1%밖에 안 나왔고요. 보통은 16.3%로 나와 있습니다. 이 부분이 좀 심각하게 나와 있는 부분인데 최근에 경기가 워낙 안 좋다 보니까 감소 의견이 무려 74% 정도가 나와 있기 때문에 앞으로 향후 5년간 인력 수요는 감소할 것으로 그렇게 전망이 나와 있습니다. 건축사가 본 인력 수요 감소 전망에 관련된 이유를 물어봤습니다. 여기서 보시면은 건설 경기가 쇠퇴하고 일감이 감소했기 때문에 무려 76.8%가 건설 경기 쇠퇴와 불경기에 관련된 부분으로 인력 수요가 감소할 것이다. 그 이유가 건설 경기와 관련된 밀접한 내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업무 자동화는 3.7%입니다. 최근에 이제 AI 등장으로 건축사 사무소의 업무가 상당히 자동화될 것이라고 이렇게 예측하신 분도 계십니다만은 실제 현장은 이 AI가 실무에 적용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다. 이 예측을 해봅니다. 그리고 타 분야가 업무를 잠시 가고 있는 부분이 11.5%이기 때문에 현재 건축사 사무소의 건축 설계 부분에 있어서 또 구조 부분은 구조기술사가 도면을 또 작성하겠다. 이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건축사협회와 구조기술사협회가 서로 충돌이 있는 부분이 현재 모습인 것 같고요. 이런 부분들, 즉 타 분야에서 업무를 잠시 가는 부분이 11.5%로 건축사분들이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여기서 무엇보다도 현재 불경기, 건설경기 침체, 부동산 침체 이렇게 경기 상황이 워낙 안 좋다 보니까 이 문제 때문에 향후 5년간 인력 수요가 감소할 것으로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. 이 부분을 좀 잘 살펴보고 건축사 사무소를 운영하신 분들은 향후 대책을 잘 세우시기 바라겠습니다. 이번 시간은 건축사 사무소의 인력 수급 그 부분에 있어서 건축사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 내용을 좀 여러분과 같이 살펴봤는데요. 다음 시간에는 건축학과 졸업생이라든가 전문대 졸업생들이 어디로 취업하고 싶고 또 얼마나 취업하는지 그 내용들도 이제 보고서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별로 좋은 뉴스가 요즘 나오지 않습니다. 그래서 이 연구 보고서는 2024년 7월에 나왔는데요. 뭐 연구를 1년 이상 하고 있기 때문에 2023년도의 상황이라고 우리가 인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2024년 하반기 경기가 조금 풀려지면 좋을 것 같고요. 2025년도도 좀 회복하기를 기대를 합니다만은 워낙 건설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그와 관련된 전 분야가 상당히 침체되어 있다는 부분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